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앱 취약점 진단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드로저라는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아나콘다 파이썬에서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드로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너무 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드로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MWR 인포 시큐리티에서 개발한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 프레임워크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 이제 머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 뭐 이름이고요. 지금 현재는 드로저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로 이름을 이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드로저도 약 한 2017년도 그 이후에는 개발이 좀 안 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안드로이드 앱 취약점 진단을 할 때요. 좀 쓸만합니다. 네, 사용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취약점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액티비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컴포넌트 취약점들을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단말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이게 많은 앱들을 자동으로 좀 빠르게 분석을 할 때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를 활용을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화된 테스팅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취약점 점검들이 가능한 이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이 프레임워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는 이제 파이썬 2점대에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앞에서 제가 녹스 플레이어 그쪽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아나콘다 파이썬에서 구성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아나콘다 파이썬에 맞춰서 또 한번 이 드로저를 설치하는 과정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로저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하고 이제 서버 방식으로 서로 통신을 하면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요 안에 저희가 안드로이드 녹스 앱 플레이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 단말, 테스트 단말 쪽에다가 저희가 APK 파일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콘솔 기반의 그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명령을 내리면은 여기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리포팅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C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말 쪽에, 이쪽에다가는 APK 파일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드로저 깃허브라고 하는 곳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위키 페이지나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사용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후에 참고를 하시면은 좋고요. 자, 여기 안에 보면은 최신 버전, 이거는 윈도우즈에 설치되는 최신 버전인데 이 릴리즈 쪽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 윈도우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4.4 현재 윈도우즈 버전, 저는 요것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요것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윈도우즈 디펜더가 실시간으로 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계속 탐지돼 가지고 다운로드가 안 되면은 윈도우즈 디펜더 실시간 잠깐 꺼 주시면은 되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요거는 파이썬 2점대에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아나콘다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파이썬 2점대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그냥 파이썬 2점대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저희가 3점대, 2점대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특히 이제 3점대로 다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나콘다 파이썬을 설치하고 가상 환경으로 분리를 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좀 테스트를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인스톨 과정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볼 필요 없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제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에이전트 파일을 이제 인스톨을 하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ADB 브릿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드로저 에이전트 있죠? 여기에서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요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파일을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요. 드로저 에이전트하고 그 다음에 드로저, 그 다음에 윈도우즈 실행 파일, 이게 두 개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편한 것은 이제 여기 APK 파일을 드래그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겠죠. 지금 이제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해상도 때문에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드로저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서버 쪽이 오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ON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ON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포트가 3142로 포트로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잘 기억을 하고 계시하는 겁니다. 자, 3142로 통신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로저 우리가 윈도우즈에다가 저희가 직접 이제 콘솔 사용할 것들을 설치를 해야 하는 건데, 더블 클릭해 가지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 예, 설치한다고 나오고요. 요거는 모든 사용자 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되고, 기본으로요.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아나콘다 파이썬이 3점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요거 3점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2점대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패스가 그렇게 잡혀 있으면은 요거 2점대로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예, X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패스가 되어 있는 현재 요 아나콘다를 설치할 그 환경을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전 시간에 혹시나 우리가 인시큐어 뱅크 파이썬 그 아나콘다에다가 설치하는 과정들을 안 보시고 오셨다면 그거 한번 좀 보세요. 그러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로케이션을 위치를 지정을 해줄 것이고요. 그래서 지정을 해주시면 아래 이제 저희가 이 패스 로케이션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들이 이제 어디에 있냐? 자, 앞에서 저하고 같이 아나콘다 가상 환경을 생성을 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쪽 경로에 이렇게 있어요. 저 같은 게 사용자죠. 사용자의 사용자명, 그다음에 아나콘다 3, 그다음에 ENVS 파일 디렉토리 뒤쪽에 저희들이 만든 것이 파이썬 2.7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기에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경로를 이쪽에다가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7로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이쪽에다가 이쪽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저희가 설치 환경 이쪽에다가 이렇게 역슬래시까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프로그램이 바로 요 가상 환경 이 폴더에 요 이하 디렉토리에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드로저라고 하는 요거 성그 설치했던 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나콘다 2.7에 있는 가상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까지 다 완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작을 해도록 할게요.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자, 금방 설치가 돼요. 얼마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다 설치가 되면은 이제 이쪽에 저희가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나콘다 저희가 아나콘다 프론트를 하나 띄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py 2.7이라고 하는 그 환경으로 저희가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다 액티베이트죠. 예, 콘다 액티베이트, 그 다음에 py 2.7로 저희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쪽 안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예, 잘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설치가 잘 됐다면은 드루저라고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시면은 이 명령이 이렇게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설치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콘솔에 있는 포트하고 그 다음에 금방 설치했던 요 포트하고 연결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하냐? 저희가 CMD를 하나 열으세요. 예, CMD를 하나 여시고 NoxADB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저희가 패스로 잡혀있기 때문에 NoxADB를 이용해서 포트를 포워딩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포워드, 그 다음에 TCP 31415, 그 다음에 TCP 31415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포트가 이 외부하고, 그 다음에 이 드로저라고 하는 여기 설치되어 있는 요 녹스에 있는 포트하고, 여기하고 서버하고 이제 포워딩이 됩니다.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여기를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커넥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커넥팅을 하면 어떻게 하냐? 저희가 드로저, 그 다음에 콘솔, 커넥트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넥팅을 하려고 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해요.
모듈 오류들이죠.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셔야 하는 건데, 라이브러리 설치는 PIP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PIP 인스톨, 포르트 버프, 그다음 PY 오픈 SSL, 트위스트드 서비스 아이덴티티, 요거 모듈들을 다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혹시 잘안 되면 엔터를 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화면이 좀 멈추거든요. 자, 그래서 진행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활하게 이렇게 설치가 다 되면요, 다시 드로저 컨솔 커넥팅을 하시면은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접속이 같이 된 거예요. 검증이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됐으면은 리스트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이런 명령어들이 나오면은 이제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리스트를 명령어를 해보시면은 앱의 액티비티 정보 같은 것들을 나는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정보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인시큐어 뱅크의 패키지부터 정보까지만 보고 저희가 이제 마치도록 할 것인데요. run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저희가 앱, 그다음에 패키지, 패키지, 그다음에 리스트 정보를 난 보겠고, 그다음 인시큐어 뱅크라는 것을 앞에 설치가 했었어요. 그래서 인시큐어라는 것을 파일 이름이 포함된 것을 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컴에 안드로이드 인시큐어 뱅크 버전 2라고 이렇게 정보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에 나는 정보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패키지 정보에 얻었던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패키지의 권한들, 그 다음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UID 그룹 아이디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앱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원본 APK 파일 위치들도 이렇게 간편하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드로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진단할 수 있는 도구들, 그 다음에 자동으로 취약점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패키지 정보 중에서 정보들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만의 자동 분석, 그런 분석 시스템도 충분히 개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